하나 양수경입니다. 이쁘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살라고요. 매일 거울을 보는데 조금씩 달라지는 거, 그 다음에 나이 드는 거 저도 다 알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쁘더라고, 내가 거울 보니까. 그래서 거울 보면서 예쁘다 예쁘다 이러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 저처럼 예쁜 언니들, 동생들 많이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아니, 너무 자주 하면 진짜 안 예쁜 것 같아. 아, 오늘 이렇게 울산에 제가 자주 올 기회가 없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인 공연은 올해 들어서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 거죠? 네. 이번에 이 노래 여러분들 많이 기억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셨던 노래인데 당신은 어디 있나요? 준비했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자, 음악이 안 나오면 나는 알고 있어요. 어젯밤에 그 맹세가 무엇을 말하는지. 그래요, 떠나갈게요. 당신이 원하신다면 한 번 가면 그뿐이에요. 이대로 떠나겠어요. 내가 외로울 땐 날 위로해주던, 아 그럼 당신은 어디 있나요? 마음대로 왔다가 마음대로 그렇게 가시나요? 말해봐요 말해봐요. 사랑 죄인가요? 당신이 원하신다면 한번 가면 뿐이에요. 이대로 떠나겠어요. 내가 외로울 땐 날 위로해주던, 울산에 계신 분들 최고입니다. 추우실 텐데 그런 거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가수가 노래하면 박수 쳐주시고 또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봐주시고 한 분이라도 놓치고 싶지 않은데 가까이서 아까 했어요 언니. 아, 제가 여러분을 또 언제 뵐지 모르니까 가까이서 한 분 한 분 뵙고 싶었는데 다음에 또 여러분들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요. 오늘같이 행복하신 날들만 계속이셨으면 좋겠어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보이시죠? 네. 저기라서 노래할게요. 아, 노래한 지 이제 조금 됐어요. 30년 조금 지났는데 여자로서 엄마로서 살다가 보니까 이런저런 일이 있으면서 제가 한때
이슬이하고 굉장히 많이 친 적이 있었거든요. 여기는 이슬이 모르시나 보다. 아침 이슬, 참 이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여기 분들은 아니구나. 여기 유명한 술이 뭐예요, 소주? 어? 왜 이쪽에 먹는 술하고 이쪽에 드시는 술하고 다 틀린 거예요? 어? 존데? 좋은데 끊었지만 오늘 한번 마셔봐야 되겠네요. 그때 진짜 목 놓아서 저 혼자 많이 부르던 노래가 있는데 오늘 분위기가 너무 흥겨운데 이 노래 해도 될까 모르겠어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요? 오늘 왠지 혼자가 아니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있는 이 자리에서 했잖아 했잖아 사랑은 잘 안 했구나? 할게요. 자, 이 노래 원래 마지막 곡이라고 준비했는데 여러분들 앵콜 해주시면 사랑은 차가운 욕 준비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따뜻하게 바라봐 주셔서 박수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갈무리 함께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추우니까 그냥 할게요. 추우니까 여러분들
자, 사랑은 차가운 유혹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개막 점등식 축하 우연을 저도 출연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현재 제 목상 개막 너무 많이 안 좋아서 출연하지 못하게 돼서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 시민 여러분 너그러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빠른 시일 내 울산 시민 여러분들께 건강한 모습으로 퇴진하고 꼭 찾아뵙겠습니다. 다시 한번 울산 대공원 비축제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추운 겨울 울산 대공원에서 따뜻한 추억 많이 만들어 가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울산 대공원 비축제 다시 한번 파이팅입니다.